4일차 초월함수극한에 대해서 할 건데 첫 번째로 자연대수의 정의야. 뭐라고? 자연대수. 그걸 뭐라 그래? 무리수 2라 그러지? 맞죠? 자연대수 2의 정의.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 1 더하기 x의 x분의 1승. 그치?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 무한대로 가. 1 더하기 이 새끼가 둘 다 자연대수의 정의지. 정의. 저게 정의야. 정의를 나한테 왜 저런 게 있어 이러면 안 돼. 알겠지? 이걸 보고 이제 해석을 좀 해볼 건데 x가 어디로 가요? 0으로 가네. 이제 어디로 가지? 1로. 1로 가지. 어디로 간다고 이제? 1로. 1로 가. 자, 1을 제낀 나머지 맞아? 1을 제낀 나머지에 역수가 붙어 있으면 자연대수 2야?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뭔지 알겠어요? 되니? 네. 자, 다시. 자, x가 무한대로 가지? 무한대로 가지? 얘 어디로 가요? 1로. 1로 가지. 그럼 1을 제낀 나머지에 뭐가 있으면? 역수가 있으면 자연대수 2라고. 나머지에 역수가 있으면. 알겠지? 그러니까 뭘 확인해? 1로 가는 걸 확인하고. 알겠어? 1을 제낀 나머지에 역수가 붙어 있으면 자연대수 2라고. 여기까지 알겠나? 자, 얘 두 개 들어줄게.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요. x 더하기 1분의 x의 x승이다. 알겠지? 봐봐. 자, x가 무한대로 가니까 이 새끼 어디로 가? 이거 어디로 가요? 1로 가지? 1로 가잖아. 그러면 1을 제낀 뭐 하라고? 나머지. 이해돼 안 돼? 1을 제낀 나머지. 그럼 쟤는 1 더하기 x-1분의 뭐라 쓸 수 있어? 1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맞지 않아? 저한테 해줘야 되는 거야? 알았어. 자, 어떻게 x 더하기 1분의 1을 제낀 나머지라면 1을 만들어야지. 그럼 여기다 x 더하기 1 쓰면 1 나와 안 나와? 1 나오지? 근데 분자 그냥 x라며. 그러면 빼기 1 이렇게 하면 되겠어? 이해해 안 해? 아까 잘못 썼었나? 자, 그래서 제가 뭐 1 마이너스 x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쓰면 돼요? 네. 됐지? 그러면 1을 제낀 나머지는 요만큼이야? 요만큼? 1을 제낀 나머지 부호 따라가야 돼? 부호 따라가야 돼. 그 새끼에 뭐가 붙어 있으라고? 역수. 역수 붙어 있으라고. 이해 돼야 안 돼요? 그럼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야? 그럼 보상해야지. 보상해야지. 이해 돼 안 돼? 원래 뭐 있었지? x 있었네? 이해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요만큼이 뭐가 돼? 요만큼. 요만큼이 자연대수 2라고 그냥 인정해야 돼.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지? 개수 비율이니까 마이너스 1승이라면 되겠어? 인정해. 그래서 뭐가 되는 거라고?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됐지? 자, 그 다음에 이거 좀 풀. 2 리미트 x가 1로 가. x에 1-x분의 2. 자, 이렇게. 자, 또 봐봐. x가 어디로 가? 1로 가네. x가 어디로 가? 1로 가지? 이해돼? 선생님 보세요. 나가. 0이나 무한대로 가지? 얘는 0아니면 무한대로 가지? 특정 값으로 가면 치환해서 풀면 돼. 뭐라 해서 풀으라고? 치환. 특정 값으로 가면 무슨 값으로 가면? 특정 값으로 가면 치환해서 풀면 돼. 알겠지? 이게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바야? 알겠지? 됐지? 그럼 치환해봐. x-1을 뭐로 치환하는 거야? t로 치환해. x 빼기 1을 t로 치환하라고. 알겠지? 그러면 리미트 t는 어디로 가 이제? 0으로 가. 0이나 무한대만 놔두는 거야. 알겠지? 됐죠? 그럼 t가 0으로 가. 그럼 x는 뭐가 돼? 1 플러스 t라 쓸 수 있어? 없어? 맞지? 그럼 1 마이너스 x분의 2잖아. 1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t분의 2. 인정해야 하네. 인정하지? 자, 다시 봐. 이제 또 얘 어디로 가? 1로 가지. 어디로 간다고? 1로 가지. 그럼 1을 제낀 나머지 하면 t 맞아 그냥? t 맞지? 1을 제낀 나머지 하면 t 맞아요? 그럼 그 새끼에 뭐가 있으면 된다고? 역수가 있으면 된다며.
근데 여기 마이너스 t 분의 2니까 마이너스 2만 곱해주면 되겠어? 이해 되는데? 되지? 그럼 요만큼이 뭐가 되는 거라고? 자연대수 2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2에 마이너스 2. 이해 되냐 안 되냐? 이해 되지? 자, 그런데 초월함수 극한이 치환하면 귀찮아. 뭐 하다고? 귀찮아. 귀찮아. 그래서 치환 안 하고 할 테니까 봐. 자, 리미트 x가 1로 가는데 x에 1-x 분의 2지 얘들아. 뭘로 간다고? 1로 가네. 그대로 풀어. 1을 제낀 나머지. 그러니까 1이 보여야 될 거 아니야 내 눈에. 맞아? 그런데 나는 여기 뒤에 오는 게 계산돼서 x만 되면 되는 거지? 이해 돼? 그럼 1을 제낀 나머지는 뭐야? x 빼기 1 인정해야 해. 맞지? 그럼 요 새끼에 뭐가 붙어 있으라고? 역수가 붙어 있으라고. 이해 돼 안 돼? 되지? 그러다 뭐 하면 돼?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인정하니? 인정하지. 그래서 요만큼이 그대로 그냥 치환하지 않아도 자연대수 2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됐어 안 됐어? 알겠지? 할 수 있겠어? 치환하지 않아도? 둘 다 해봐.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연 로그라고 있어. 뭐가 있다고? 자연 로그. 다시 어떻게 쳐다보는 거라고? x가 0, x가 무한대로 간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어디로 간다고? 1로 간다고. 알겠지? 1을 제낀 나머지의 역수가 붙어있으면 자연대수 2라고 이렇게 기억하는 거야? 알겠지? 자, 자연 로그. 자연 로그의 정의 무슨 이? 정의. 자, 쟤는 밑을 뭐로 하는 로그야? 2로 하는 로그야. 그래서 로그 2의 a 이런 거지? 이해돼요? 근데 저거를 우린 어떻게 쓰지? ln a 이렇게 쓰네. 이제 앞으로 봤던 거지 얘들아? ln a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ln 1은 얼마야? 0이지. ln 2는 얼마야? 예, 이런 거 알지?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로그의 연산성질, 연산들 있지? 그대로 다 성립하는 거 알지? 하나만 쓴다. ln a 빼기 ln b는 뭐라 쓰면 돼? ln b분의 a 인정하지 얘들아? 이런 거 다 성립한다고. 여기까지 알겠지? 네. 저게 자연 로그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알아야 될 두 번째 이제 로그 극한인데,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가요. 어디로 간다고? 0으로 가. x분의 ln에 1 더하기 x, 얘 얼마야? 1. 이거 1이야 1. 저 왜 그래? x분의 ln 1 더하기 x는 1인데 일단 증명 잘 봐. ln에 1 더하기 x 나누기 x인데 이렇게 쳐다봐. 이렇게 이거 뭘로 가? 뭘로 가? 저 1로 가지? 그럼 똑같아. 1을 제낀 뭐 나머지에 역수를 붙여. 그럼 x분의 1 인정해야 해. 그러면 x 보상해야지. 인정해? 근데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이 x 앞으로 나올 수 있어 없어? 이렇게 죽어버리네. 이해되지? 그럼 이건 약분돼서 없어져요? 맞지? 그럼 요 새끼 뭐라고? 요 새끼 뭐라고 배웠어 방금 앞에서? 그럼 저거 ln이 아니야? 저거 1 이렇게 되네? 됐어요 안 됐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 x분의 로그에 a의 1 더하기 x. 자, 쟤는 뭐가 돼? 쟤는 ln a분의 1이야. 얘만 외우고 있으면 얘는 어렵지 않아. 왜 어렵지 않아? x분의 밑변환 공식 알아? 밑변환 공식 이거 해보자. 밑변환 공식. 자, 로그에 a, b 이렇게 있으면 쟤는 ln a분의 ln b라 써도 무방하지? 이과는 ln 갖고 놀지 로그 갖고 잘 안 놀아? 알겠죠? 그러면 쟤 밑변환 치면 ln a분의 1에 ln 1 더하기 x 이렇게 변형시킬 수 있냐?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럼 이게 얼마야? 이거 1 이렇게 되네. 이해돼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지? 자, 보세요. 그럼 쟤는
어떻게 할 거냐면 생각을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이렇게. 자, 이게 어디로 가? 일로 가지. 일로 가지. 일을 제낀 나머지지. 나머지. 일을 제낀 나머지가 어디로 가니? 0으로 가네. 일을 제낀 나머지가 0으로 가지. 이해돼 안 돼? 그죠? 그럼 그 새끼가 이게 1로 가. 그럼 1을 제낀 나머지와 같은 게 분모에 있으면 1이야. 알겠어? 1을 제낀 나머지와 같은 게 분모에 있으면 1이라고. 알겠지? 자, 다시 이게 어디로 간다고? 1로 가. 1을 제낀 나머지에 하고 같은 새끼가 분모에 있으면 1이라고. 자, 얘 봐봐. 리미트 x가 0으로 가. 어디로 간다고? 0으로 가. x분의 ln에 1 더하기 2x네. 그치? 그럼 얘 어디로 가? 1로 가지? 1로 가지? 1을 제낀 나머지가 2x지? 맞아? 그럼 그 분모 같이 있으면 이게 얼마가 되는 거라고? 이게 1로 가는 거라고. 그럼 요거는 2 이렇게 되지. 얘네 쉬운 거부터 연습시킨 거야. 쉬운 걸 이따위로 하지 않아. 나중 되면 이건 뭐야? 그냥 2야. 그냥 2지. 맞아 안 맞아? 나중 되면 그냥 2잖아. 봐봐. 리미트 x가 0으로 가. x분의 ln에 1 더하기 ax 하면 이건 그냥 얼마야? 이건 a로 그냥 빨리 봐야지. 여기 bx 있어. 그럼 뭐야? b분의 a 봐야지. 그냥 바로. 이해 돼요? 알겠죠? 자, 여기 보세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갑니다. 어디로 간다고? 무한대로 가요. x의 ln에 2 더하기 x 0으로 보내자. 어디로 보내자고? 0으로 보내자. 알겠죠? 2 더하기 x에 2 마이너스 x로. 보여? 보이지? 예. 네. 자, 또 해봐. 극한 인댕이 0으로 가잖아. 이거 계산 못하잖아 지금 니네가. 맞지? 이것도 0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거 x분의 1인가? x분의 1인가 보다. 자, 어찌됐든 그럼 0분의 0이 계산 못한다고. 지금 초월함 극한은 계산 안 되게끔 나와. 알겠지? 그러면 생각해야 되는 게 뭐야? 이게 어디로 가? 1로 가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1로 가는 거 맞지? 그럼 내가 뭐하라 그랬어? 1을 제낀 나머지 찾으라고. 1을 제낀 나머지 찾자고. 이해돼요? 그러면 ln에 똑같이 써. 1 쓰고 2 더하기 x분의 얼마 오면 돼? 마이너스 2x 오면 되니? 마이너스 2x 인정해? 통분하면 얘 나오잖아. 이해 안 돼? 어차피 1로 가는 거 알았으니까 1 쓰고 분모 2 더하기 x니까 통분해서 맞춰준 거야. 분자랑. 이해 되지? 네. 그죠? 그러면 걔랑 같은 새끼 1을 제낀 나머지가 이 새끼 아니야? 이 새끼랑 같은 놈이 뭐 어디 있어야 된다고? 분모에 있어야 된다고. 인정해야 돼? 인정하지? 네. 그러면 다시 보상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맞니 안 맞니? 맞아.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원래 뭐 있었어? 원래 x분의 1 하나 있었던 거 인정해? 돼야 안 돼요? 되지? 그러면 요 새끼가 어디로 간다고? 그렇지. 요 새끼가 1로 간다고. 쉬운 것만 나오지 않아? 알겠지? 됐어요? 그럼 요 새끼 약분 되는 거 보여? x 0으로 간다면 이 새끼는 얼마야 그러면? 마이너스 1이네? 되죠? 그래서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야. 할 수 있겠어? 이해돼 안 돼? 이해되지? 네. 자, 리미트 하나 더 해줘. 무한대로 간대요. x에 ln에 x 더하기 1분의 x 마이너스 1. 보여? 또 보이지? 뭐가 보여? 얘가 1로 가는 거 보이냐고. 이해됐지? 1로 가는 거. 그럼 제가 뭘로 바꿔봐. 어떻게 하면 돼? ln에 1 더하기 x 더하기 1분의 빼기 2야? 인정해 안 해? 맞지? 그럼 1을 제낀 나머지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역수가 분모에 있어야 된다고. 인정하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더하기 1분의 2. 인정? 인정해? 네. 원래 뭐 있었어? x. x 있었네? 되지? 그럼 요 새끼가 얼마라고? 1. 잘한다? 요 새끼가 1이라고. 알겠지? 그리고 요 새끼 얼마? 마이너스 2. 무한대분의 무한대 계수 비율. 인정해?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여기까지 알겠어? 쉬운 거 그냥 바로 보면 돼. 어?
하나만 더 하자. 자, 리미트 x가 1로 가. 알겠지? ln x 그지? x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네. 어디로 가? 1로 가지? 네. x가 1로 가잖아. 내가 안 보이면 x가 특정 값으로 가면 치환해서 풀으라고 그랬어. 알겠지? 돼지 여기까지? 그러면 1로 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x 빼기 1 이렇게 써주면 돼. x 빼기 1 그럼 얘랑 같은 게 분모에 있어 없어? 그럼 그냥 1이네. 이해 돼야 안 돼요? 알겠지? 1로 가는 거 연습 많이 했다 나랑 지금? 이해 됐죠? 나 3 지수 극한. 무슨 극한? 지수 극한.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가. 0으로 가. x에 2의 x승 마이너스 1은 1이야. 1.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0으로 가. x분의 ax승 마이너스 1은 ln a야. ln a. 자, 저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증명 한번 해볼게. 일단 증명하고 쳐다보는 법 알려줄게. 2에 x승 마이너스 1을 t로 치환해봐. 알겠지? 분자를 t로 치환했어. 그럼 x는 한번 더 쓰자. 2에 x는 t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x는 뭐가 돼? x는? ln t 플러스 1. 그렇지. x는 ln t 플러스 1. 인정해? 인정해 안 해? 네. x는 ln t 플러스 1. 맞지? x는 ln t 플러스 1. 그럼 그거 분해. 얘를 t로 놓은 거 아니야? 그리고 리미트 x가 0으로 가면 t도 어디로 가? 0으로 가는 거 보여? 그러면 요 새끼가 앞에 거 뒤집어 놓은 거 아니야? 사연이 돼? 이게 1이지? 여기까지 알겠어? 이해되지? 네. 그러면 얘는 똑같이 치환해서 하면 돼? ax승 마이너스 1을 t라나. 그러면 x는 로그 a에 1 플러스 t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인정해?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간대. 그러면 a 0승 1이고 1 빼기 1은 0이니 t는 어디로 가? 0. t 0으로 가네. 그 다음에 a x승 빼기 1을 t로 놨고 x는 로그 a에 1 플러스 t 이렇게 되지 않니? 그럼 저 새끼 아니야? 이 새끼잖아 이 새끼. 맞아 안 맞아? 저거 뒤집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ln a 되겠지. 이해 돼? 요건 요 새끼밖에 안 나오니까 나와봤자 요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 요 밑에 있는 게 중요한 거야. 알겠냐? 어? 됐지? 자, 1로 가는 거 확인하면 1을 제낀 나머지, 알겠지? 나머지를 분모에 다루라 그랬어? 자연대에서는 역수로 위에다 올리면 된다 그랬다 내가? 이해되지? 요런 거는 그냥 바로 보는 거라 그랬어? 그런 짓 하는 게 아니야? 알겠어? 이거는 뭐 이렇게 맞춰줄 필요 없, 이런 거 뭔 말인지 알지? 바로 그냥 A, 바로 B분의 A 쓰는 거라고 이런 거는. 이해되지? 할 수 있겠어? 자, 지수 극한. 방금 이런 거 했죠. 리미트 X가 0으로 가. X분의 2의 X승 마이너스 1이 1이라 그랬지. 맞아요? 자, 쟤는 이렇게 기억해야 돼. 2의 세모 빼기 1이야. 쟤를 기억하고 있어야지. 알겠지? 2의 세모승 빼기 1. 2의 세모승. 그런데 요 세모가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기억하세요? 알겠지? 2의 세모승. 2의 0승. 이 세모가 0승으로 간다고. 알겠지? 세모가 0으로 가. 0으로 가야 돼. 그 새끼랑 같은 게. 그 새끼랑 같은 게 분모에 있으면 1이야. 알겠어? 어쨌든 이 세모가 아무리 복잡하다 한들 저 새끼가 0으로만 간다면, 뭐로 간다면? 0으로만 간다면 그 새끼랑 같은 새끼가 분모에 있으면 1이라고. 이해돼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어? 어? 리미트. 자, x가 어디로 가? 아무거나 불러봐. 0으로 가자. 자, 0으로 가자. 알겠죠? 2에 ax 마이너스 1 나누기 x래. 이거는 뭐 하면 돼? 얘 0으로 가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여기다가 a 달아주면 되는 거야? 그럼 a 보상하면 되네? 넌 1이니까 결국 뭐야? a지. 그지? 그런데 결국 쟤도 그냥 뭐로 보는 거야? 빨리빨리 A로 봐야지. 이해돼 안 돼? 되지? 자, 여기 BX 있으면 쟤 뭐로 보는 거야? 그냥 2분의 1. 알겠지?
아주 기본까지도 내가 설명하는 걸 적용시키지 말자고. 이건 그냥 구구단처럼 빨면 나와야 되는 새끼, 알겠지? 이해돼요? 자, 얘는 요게 세트라고 얘들아. 2의 세모승 빼기 1이 세트야. 이 세모가 0으로 간다는, 알겠지? 2의 세모승 빼기 1이 세트야. 세트, 알겠어? 이 빼기 1이 있어야 돼, 반드시, 알겠지? 이해돼요? 여기까지 되지? 자, 이제 세 번째 삼각함수 극한. 무슨 극한?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가. x분의 sin x 얼마야? x분의 sin x 얼마? 1. 리미트 x가 0으로 가. x분의 cosin x, 아니 탄젠트 x 얼마? 1. 리미트 x가 0으로 가. x분의 1 빼기 코사인 x 얼마? 제곱일 때 2분의 1. 리미트 x가 0으로 가 x 제곱분의 시컨트 x 빼기 1. 너도 얼마? 2분의 1. 암기 하는데 일단 봐봐, 증명은 해줄게. 짜란 짜란. 너무 빨라 혹시? 빨라요? 자, 여기 원채꼴이 있어. 부채꼴이 있네. 짜란 짜란 짜란. 알겠죠? 자, 요 길이를 1이라 합시다. 뭐라 하자고? 1. 요 각을 x라 놓을게. 라디안이다. 알겠죠? 자, 첫 번째로 이 삼각형 면적 얼마야? 이 삼각형 이런 거 알아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sin x. 보세요. 자, 여기가 a고 b고 여기가 세타야, 알겠지? 삼각형 면적은 2분의 1 AB sin 세타 이렇게 쓸 수 있다 얘들아, 알겠어요? 자, 왜 그러냐면 여기다가 수선 빡 찍어봐. 그럼 요 새끼 B sin 세타라고 우리 저번 시간에 연습 많이 했지 이거? 맞아 안 맞아? 그럼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sin 세타 돼요? 알겠지? 어, 좋아. S는 2분의 1 AB sin 세타. 그래서 2분의 1 A 곱하기 B 곱하기 sin 세타, 알겠지? 외워야 돼? 반드시, 알겠죠? 2분의 1 곱하기 종호야. A 곱하기 B 곱하기 딴 생각하지 마.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sin 세타. 딱 걸렸지? 맞지? 맞지? 딴 생각 했잖아. 시경아, 했어 안 했어? 했지? 뭐? 하품했어? 그러니까 네가 하품하고 있다는 걸 느꼈네? 딴 생각하고 있었네. 인정해 주세요, 알겠지? 왜 또 얼굴 빨개지고 그래요? 너 근데 살이 더 찐 것 같다? 너도 그런데 선생님도 안 맞지 않으신데? 계속 찌고 있어요, 요즘에? 그 탄수화물 분해하는 약까지 처먹고 있는데 왜 자꾸 찌지? 왜 그걸 다 하지? 여기까지 이해 돼야 안 돼요? 알겠어? 선생님이 나이가 좀 들어 보이긴 하지? 이 팔자 주름 때문에. 그지 않아? 팔자 주름 때문에 그런 거야. 나 주름 하나 없거든? 팔자 주름 말고는? 내 목에 주름 있어? 너보다 없을걸? 너도 없네. 그지? 목주름. 너도 없네? 이상하다. 얘보다, 얘. 걔랑 나랑 목이 비슷하지 않아? 목만 보면? 너 더 빨개지고 그러냐? 그래? 어. 너 기분 나쁜 것 같다? 어? 안 나빠. 자, 2분의 1에 1 곱하기 1 곱하기 sin x 이렇게 하면 되겠어? 이해하지? 됐어? 자, 그 다음에 이 면적은 어떻게 돼? 이 면적 보여요? 네. 이 면적 어떻게 쓰면 돼?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저 뭐야? r 제곱 세타 기억나? 2분의 1에 r 제곱 세타.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가 R이고 여기가 세타야. 여기가 L이다, 알겠지? L은 무슨 세타? 이렇게 곱하면 된다 그랬지 내가? 네. S는 2분의 1의 R제곱 세타 이렇게 하면 돼? 네. S는 2분의 1의 R제곱 세타 되지? 어. 다시 한번 꺼내줬어? 네. 이거 이해되지? 2분의 1 곱하기 1제곱 곱하기 세타 됐어요? 부채꼴 면적이야. 자, 그 다음에 요 새끼 보여, 요 새끼? 맞죠? 여기 수지, 너 x네, 너 1이지, 너 얼마? 탄젠트 x 보여? 1대 탄젠트, 그지? 1대 탄젠트.
자, 그래서 쟤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탄젠트 x 인정해. 맞지? 니네가 저 그림 보면 삼각형의 면적하고 부채꼴 면적하고 저 삼각형 면적이 이 대소관계가 이게 맞지 지금? 네. 맞잖아. 자, 그래 놓고 이제 리미트 x를 0으로 보내자. 어디로 보내자고? 0. x를 0으로 보낼 거야. 자, 2를 약분시켜 상관없어요. 맞지? 그리고 sin x로 나눈다. 뭐로 나눈다고? sin x. sin x로 나눌 거야. 1 맞아? 네. sin x 분의 x 맞아? 맞지? 자, 탄젠트 x는 코사인 x 분의 sin x라 했어 안 했어? 이렇게 했지? 코사인 x는 sin x. 그럼 쟤는 뭐가 돼? 코사인 x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맞죠? 네. 맞아? 그럼 x가 극한을 치잖아. 극한을 치면 여기 뭐 들어가지? 등호 들어가도 되는 거지 이제? 같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야, x분의 1하고 x분의 1하고 누가 더 커? 당연히 x분의 1이 크겠지. 양수에서. 무슨 수? 양수. 양수에서. 그럼 리미트 x를 0으로 보내봐. 둘이 같아지네? 0이고 0이잖아. 0이고 0이잖아. 인정해 하네. 이게 극한의 성질이다 얘들아. 극한의 성질. 처음에 등호가 없었는데 극한에 의해서 등호가 들어가는 거야. 알겠지? 돼요? 네. 자, 그러면 이 새끼 어디로 가? 0이면 코사인 빵은 1 아니야? 돼요 안 돼요? 그럼 이제 낑긴 거 1이지. 먼드위치 법칙이야.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래서 요런 새끼가 만들어지는 거야. 알겠냐 모르겠냐? 되지? 그 다음에 이 새끼는 어떻게 돼? x분의 탄젠트 x는 뭐? 코사인 x분의 사인 x라며. 맞아 안 맞아?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그럼 얘 어디로 가? 얘 일로 가죠. 얘 어디로 가? 일로 가죠. 결국 1이네. 됐어요. 자, 얘는 어떻게 하면 돼? 얘는 자, 우리가 나 이 앞에 거 이용하면 되는데, 자, 1 빼기 코사인 x는 1 플러스 코사인 x를 분모 분자에 곱해. 분모 분자에. 알겠니? 어? 분모 분자에 곱하고 나면 뭐 나오니? 리미트 x가 0으로 가. x 제곱 분의 얘랑 얘랑 곱하면 1 빼기 코사인 제곱 x야? 네. 1 빼기 코사인 제곱 x는 사인 제곱 x야? 맞아 안 맞아? 맞지? 네. 그 다음 곱하기 1 1 더하기 코사인 x 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맞아 안 맞아? 인정해? 네. 그 새끼 얼마야? 1. 1이죠? 0 넣으니까 2분의 1 인정? 알겠어? 되지? 자, 얘는 분모 분자에다 뭐 곱해 그러면? 시컨트 x 빼기 1. 알겠어? 시컨트 x 플러스 1. 이렇게 곱하면 되지? 그럼 위에가 시컨트 제곱 x 빼기 1이야. 맞아? x 제곱. 그 다음에 시컨트 x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되네? 맞지? 자, 사인 제곱 x에 더하기 코사인 제곱 x 얼마라고? 1. 사인 제곱으로 나눠봐. 아니, 코사인 제곱으로 나눠봐. 탄젠트 제곱 x 더하기 1은 시컨트 제곱 x 인정해야 하네. 맞지? 뭐로 나눴어? 뭐로? 코사인 제곱. 그렇지. 코사인 제곱 x로 나눴어. 알겠냐? 네. 그러면 시컨트 제곱 x 빼기 1은 탄젠트 제곱 x 인정해? 네. 그리고 1 맞아 안 맞아? 맞지? 시컨트 빵. 시컨트 빵은 얼마야? 1이죠? 시컨트. 시컨트 x는 코사인 x분의 1이지? 인정해 안 해? 그럼 코사인 빵은 1이잖아. 이해돼? 됐죠? 1 더하기 1하니까 역시 2분의 1 나와 안 나와? 나오지? 증명. 그냥 한번 이해하고 말아. 그냥 알겠어? 지금 딱 암기해야 돼. 뭐 하라고? 암기. 알겠죠? 이거 증명. 이거 몰라도 돼. 한번 해보고 말아. 그냥 공부할 때 한 번씩만 해보고 말아. 집어 때려치라고 그냥. 알겠지? 집어 쳐버려. 알겠어? 네. 다 외워야 돼. 자, 그럼 이제 쳐다보는 방법을 배워보자. 어떻게 나오는지 알았으니까.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 x분의 사인. 자, 이렇게 동그라미. 알겠죠? 자, 어떻게 해야 돼? 요게 요 0으로 가지. 0으로 가죠. 0으로 가잖아 이게. 0으로 가죠. 걔랑 같은 놈이 분모에 있으면 1이야. 알겠어? 같은 놈이 분모에 있으면 1이야.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가 탄젠트 세모.
탄젠트 세모. 얘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맞아요? 자, 얘 0으로 가잖아, 얘. 0. 요 세모. 걔랑 같은 놈이 분모에 있으면 0이야. 알겠어요? 걔랑 같은 놈이 분모에 있으면 0이야. 인정해.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가. x제곱. 자, 1 빼기 코사인 x지. 1 빼기 코사인 x. 그런데, 이거 봐봐. 요 새끼. 요 새끼. 코사인. 요 새끼 붙어 있는 거.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이 새끼도 0으로 가야 돼. 뭐로 가야 된다고? 이 새끼도 0으로 가야 돼. 그럼 그 새끼는 제곱이 붙어 있어야 2분의 1이야. 알겠어요? 뭐가 붙었어? 제곱이 붙어 있었어야 2분의 1이 된다고. 알겠어? 자,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0으로 가. secant x 빼기 1. 이렇게 있는데, 요 자리. 맞죠? 요 자리가 뭐, 세모인데, 쟤 어디로 가야 돼? 역시. 0으로 가고, 저 새끼 제곱이 붙어 있어야 2분의 1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알겠어? 제곱이 붙어 있어야 2분의 1이 되는 거야. 제곱이 붙어 있어야.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자, 봐봐.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 뭐, 요 정도. 사인에, 여기가 ax. 그지? 자, 여기 x. 그 다음에 여기 ax. 이렇게 있으면, 그냥 a지. 빨리 봐야지. 저것도 뭘 여기 a 곱하고 다시 a 보상하고 이래.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a야. 그 다음에 여기 b 있으면 뭐야? b분의 a. 이렇게 되는 거. 이 정도는 빨리 봐야 돼. 얘 안 한다? 똑같은 느낌이지? 똑같은 느낌이죠.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가. x 제곱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ax. 무슨 x? ax. 코사인 ax. 자, 쟤는 뭐겠어? 외워. 2분의 1에 a 제곱이야. 알겠지? 2분의 1 무슨 제곱? a 제곱. 암기, 암기. 알겠어? 암기해. 저거 맨날 원래대로 못 풀어. 그럴 시간 없어. 알겠어? 암기. x가 0으로 가. x 제곱분의 secant ax. 그냥 ax. 그럼 뭐가 돼? 쟤도 2분의 1에 x 제곱. 이렇게 되겠다고. 되니 안 되니? a 제곱. 뭔 말인지 알겠어? 되지? 그럼 여기 b 있었으면 뭐로 나눠버리면 돼? b로 나눠버리면 되는 거야. 얘도. 알겠지? 여기 b 있었으면 얘를 뭐로 나눠라? b로 나눠라. 여기까지 알겠어? 얘 되지? 네. 얘 하나 들어볼까? 얘 하나? 자, 리미트. 이쪽 파트는 좀 쉬워요. 알겠지? 여기 뭐 한다고? 여기 좀 쉽다고. 여기는 좀 쉬워. 앞에 게 어렵지.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가. x가 어디로 간다고? 0으로. 무한대로 보내볼까? 무한대? 무한대. 뭐 해볼래? 자, 사인에. 조금 어렵게. 1마이너스 코사인 x분의 1이네. 맞아요? 나누기. 제곱. 그냥 이렇게 하자. 안 돼. 안 돼. 못 맞추겠어. 이거 봐봐. 내가 읽어서. 이거 봐봐. 어찌됐든, 이 새끼 어디로 가? 0으로 가네? 0으로 가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럼 그 새끼 세트 있어야 돼? 인정해, 안 해? 맞지? 그 새끼 세트 있어야지. 자, 그 다음에 저기 1 마이너스 코사인 뭐가 돼? 코사인 x분의 1 보상해야지. 그러면 요 새끼는 일단 뭐로 가는 거야? 1로 가는 거 맞아? 내가 얘랑 얘가 0으로 가는데 걔랑 같은 새끼가 분모에 있는다 그랬잖아. 그럼 보상해 주면 되지. 맞죠? 자, 그러면 얘는 얘가 0으로 가는 것도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럼 1 빼기 코사인이잖아. 그럼 이 새끼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여기 제곱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여기 이렇게 써있어 안 써있어? 맞지? 저 새끼 제곱이 있어야 된다고. 0으로 가는 놈 제곱. 그럼 다시 x제곱분의 1 이렇게 보상해주면 되겠어? 그럼 요 새끼 얼마? 1. 이해돼? 요 새끼 얼마? 2분의 1. 이해돼? 이 새끼 얼마?
얼마? 0. 그러면 얼마? 0. 이해돼야 안 돼요? 알겠지? 아 선생님 애시당초에 애시당초에 요 새끼만 있었으면 그냥 0 치면 됐던 거야? 뭔 말인지 모르겠지? 얘가 곱하기 x제곱분의 1인데 여기 x제곱하고 시작했으면 되겠네. 곱하고 됐어요? 돼 안 돼? 그럼 저 새끼랑 약분 돼서 1 나오겠네? 이해돼? 할 수 있겠어? 되지? 자, 그 다음에 이그젬플 또 해봐, 또 해봐. 리미트 x가 0으로 가 x분의 사인의 탄젠트 2x래. 탄젠트 2x 어떻게 하면 돼? 자, 봐봐. 요 새끼 0으로 가는 거 보여 안 보여? 사인 입장에서 0으로 가는 거 보이지? 사인 입장에서 저 새끼 네모 0으로 가는 거 맞아? 탄젠트 빵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해? 탄젠트 2x 넣어주면 되겠네? 맞아요? 그 다음에 다시 탄젠트 2x 보상해주면 되지? 돼요? 그 다음에 여기 x 있네? 저걸 이쪽으로 빼면 돼. 이렇게 인정해야 돼. 하지? 그럼 요 새끼 얼마 앞에? 1. 이 새끼 얼마? 2. 됐어요? 그래서 제가 2 이렇게 되겠다고. 여기까지 알겠어? 이해되지? 끄세요.